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고희영입니다. 제주 여성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 제주의 오름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름처럼 굴곡진 삶이지만 그 가슴 속에 팍팍하고 슬픔을 간직한 채 질곡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며 헤쳐나온 제주의 여성들. 오늘의 주인공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13년째 자연유산 해설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계생 삼촌입니다. 검은 오름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조천읍 선을 1위 또한 주목받고 있지만 원래 이곳은 삼촌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독 간호사로 낯설고 물선 독일 함부르크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거기 가셨을 때 바로 그러면은 그 간호사 업무로 바로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그 마리엔 크랑켄하우스라고 그래서 우리 말로 하면은 성모 병원이었어요. 간호사 자격증을 따야지 이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독일 말도 통하지 않은데다가 생전 처음 접해보는 이제 라틴어로 강의는 의사들이랑 박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하는데 서인은 한 30명이 되는데 제일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칠판에 적은 거 몇 줄 적다 보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2년 간호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이제 당당하게 이제 간호사로 병동에 배치가 돼가지고 근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우리 간호사 식당이 아주 커다란 식당이 있었어요. 의사 간호사 다 같이 먹는 끝나고 저녁 식사 다 끝나고 하면은 우리 살짝 기숙 저 식당 그 부엌에 가가지고 김 구워 먹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들킨 거예요. 다 끝나서 사람도 없는데 김 그거를 굽는데 그 냄새가 번진 거예요. 그걸 너네들 뭐 하느냐고 사감수녀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 음식을 배워가지고 익숙해져야지 너네 뭐 먹느냐고 이거 무슨 냄새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거 다 챙겨가지고 이제 절대 앞으로 안 오겠습니다. 야, 세상에 청국장도 아니고 김치찌개도 아니고 네. 그 김 가지고도 네. 그렇게 삼촌 그런데 네. 어머님을 모시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76년도에 애들 아빠가 어머님 모시러 일시 귀국을 했어요. 일부러 모시고 가려고 네.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우리 어머님이 4.3 희생자 행방불명자의 부인으로 그게 떴대요. 아, 모시러 갔다가 모시러 왔다가 못 모시고 혼자 독일로 돌아온 거예요. 4.3 행방불명자의 아내라는 이유로 어머니의 독일 입국이 무산되자 남편이 먼저 제주도로 귀국하고 그 이후 형계생 삼촌 또한 아빠를 그리워하는 막내 아들의 간청에 떠밀려 제주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삼촌 한남리에 저렇게 성함이 적혀 있는데 저 현자, 윤자, 평자 저분은 누구십니까? 저희 아버님이세요. 아. 남원읍 한남리에서 농사를 짓던 23세 아버지는 1948년 11월 초토화 작전을 펼치던 토벌대를 피해 몸을 숨겼다가 끝내 행불자가 되었습니다. 두 명의 어린 동생 또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도 출가 물질, 바깥 물질 가셔버리고 신성여고까지 그 남원에서 진학할 정도면 그게 혼자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같은 또래 애들은 학교에 다니고 그러는데 저만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학교 찾아가가지고 2학년으로 편입을 시켜줬어요. 예,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졸업하고는 고등학교는 꿈에도 못 꿨었어요. 그래 했는데 그 외삼촌이 도움으로 해가지고 신곡을 가게 됐고. 6살이라는 나이에 겪은 사삼은 형계생 삼촌의 인생 곳곳 아픔을 새겨놓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20여 년의 독일 생활을 끝내고 제주도로 귀국하게 되는 형계생 삼촌. 그녀가 정착한 곳은 바로 중산간의 오지였던 조천읍 선을 일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검은 오름도 있고 이 동네가 막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삼촌네가 돌아오셨을 때가 84년도. 그때 굉장히 척박했을 것 같은데.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전기는 들어왔는데 수도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살아요, 수도가 없으면? 수도가 그러니까 공동수도, 마을 공동수도가 저 지금 학교에 있는 운동장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거기 공동수도 하나만 딸랑 있는 거예요. 그 수도물로 빨래하고 그거 기르다가 집에서 밥 지어 먹고. 아니 삼촌 그 선진 유럽 독일에서 사시다가 갑자기 지금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 마시. 그러면 삼촌이 지금 검은오름 그 자연 그 문화유산 해설사로 일하시는 것도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요즘 너무나 여기 잘 남았다, 마음 결정 잘 했다, 진짜 고마운, 검은오름에 대한 고마움은 정말 좀 무한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할 생각이에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절대 기죽지 않은 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 살아온 과정도 보면은 진짜 그때 보면은 아, 그래서 제주도 여자 제주도에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는 내내 고비의 연속이었지만 제주 여성의 당당함으로 역경을 헤쳐온 현계생 삼촌. 그녀의 당당함은 현재 진행형입니다.